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외신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. 중국 정부 당국이 31만 명의 가짜 수를 압수했다고 합니다. 예, 뭐 시장가로 따지면 한 1억 2천만 불어치의 가짜 수를 압수했다고 해요. 근데 우리 흔히 가짜 수라면 뭐 싸구려 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1억 2천만 불을 30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가짜 수를 한 병당 약 400불, 우리나라 돈 50만원짜리 수인 거예요. 무슨 말 수인 거. 그러니까 여러분, 중국이라는 나라 가서 이게 돈 많이 준다고 500불 주고 400불 주고 산다고 가짜수를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가짜수로 스페셜 서플라이, 익스클루시브 서플라이 언더 더 네임 오브 Chinese Communist Party and People's Liberation Army.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에만 특별히 들어가는 이 술,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간부에만 특별히 들어가는 술을 일반 중국 인민들한테 팔겠다고 이렇게 속인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저 사진을 보면은 이 unauthorized 생산자가 이렇게 중국 정부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이 인민해방군에 납품하고 스페셜 서플라이를 맹기려고 승인을 안 받은 중국의 주류업자가 저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인민해방군에 들어가는 스페셜 서플라이다. 이건 뭐 인민해방군에 군납하는 특별한 지용 마오땅인데 뭐 이런 싼값에 준다 이런 식으로 팔아먹은 겁니다. 근데 그 외신에 의하면 이 귀주에 있는 마오또아이 공장에 한 생산량이 한 뭐 반 이상은 인민해방군이 직접 구입한대요. 왜냐면 이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의 지위가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중국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중국의 태공 시스템이라는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. 왜냐면 옛날에 뭐 대약진 운동 때,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막 중국 전체가 어려웠지만 또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 간부들도 힘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힘든 그 당 간부나 인민해방군 간부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제공하는 뭐 음식, 술, 생필품이 있는데 이걸 태공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이 마오따이 같은 거는 좋은 고급 같은 거는 이게 공산당 간부나 인민해방군 뭐 이 높은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 인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건데 아 이거를 이제 뭐 빼냈다 그러면서 가짜 팔다가 이제 덜커덩 걸린 겁니다. 몇 년 전에 북한의 지도자가 평양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할 때인데 저 오른쪽에 서브하는 중국 거 웨이터가 들고 있는 술이 있습니다. 저 술 갖고 이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대요. 저게 이제 숏 마우스 더 마오따이라 그랬고 오른쪽에 일반 시중에서 파는 마오따이고 왼쪽에 이제 그 만찬에서 나온 마오따이 이게 이 마오따이 주둥이가 짧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스님 말은 태공 스페셜 서플라이 익스클루시브 서플라이 갖고 야 중국 사람이 저거 한번 먹어보자 그런데 이게 온라인에 시가 2억 원 호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중국 어떤 스페셜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가짜 소동이 났는데 또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나온 신문을 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이 굉장히 부패한 걸로 이제 이 법의 제재를 받았는데 무려 마오따이를 1만 병이나 갖고 있더래요. 마오따이 저건 뭐 비싼 걸 갖고 이걸 또 부정축제로 하고 뇌물로 받고 이런 정도로 중국에서 마오따이 그러기 때문에 이 가짜가 많이 일어나는데 뭐 외신에 따라 다른데 뭐 많게는 시중에 유충되는 마오따이가 90% 뭐 적게는 80%가 가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귀주성의 마오따이 공장에 있는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마오따이를 빚는 이렇게 소규모 양조장이 한 5,600개가 되나 봐요.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특정 대규모 왕조장에 대해서 뭐 이제 오서라이죠. 공식적으로 마오따이를 맹기려고 하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이제 소규모 양조장들이 마오따이를 맹기려 하는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. Sometimes 가짜 마오따이가 더 맛있을 수가 있대요. 왜냐면 전통 그 기법으로 해온 어떤 지방 양조장이 맹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물론 이제 가짜는 믿을 수가 없죠. 그럼 이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중국 가셔갖고 고급 매장에 가서 뭐 특급 마오따이 특급 뭐 중국의 좋은 술이라고 막 5,600벌 부른다고 그걸 100% 믿을 수 없다는 걸 요번에 베이징 정부의 단속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. 값싼 중국 술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. 왜냐면 값싸면 뭐 가짜를 맹길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니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